맞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아,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시잖아요. 보실 때 보면 이제 특정 애널리스트들하고 정이더라요. 왜냐? 그 친구가 잘 맞추거든요. 그분들이. 그죠? 그러다 보면 막 추종하게 돼요. 근데 이게 시장이 좋아서 그분이 잘 맞추는 건지, 그분이 진짜로 시장이 막 너를 뛰는데도 잘 맞추는 건지를 검증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냥 막 상승 때 그분이 맞추는 거에 취해 있다 보니까 막저 사람이 말하는 게다 맞아. 당연히 맞죠. 상승장이니까, 랠리장이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분도 2020년 하반기, 2021년 상반기 때 경험하셨던 거고. 근데 이제 그분들 2022년 하반기 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죠. 막 개띠디, 막 소띠디, 이런 뭐 저런 뭐 찾아가서 뭐 없애버리겠다, 막 난리가 났었어요. 네. 이게 사실은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분들 월급쟁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종목을 추천하고 앞으로 업종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주가가 계속 오르는데 떨어진다고 얘기해봐요. 그죠? 그러면 쫓겨나요.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뭐까지 나왔어요? PER이 아니라 PDR까지 나왔잖아요. 드림 레이시오. 그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꿈을, 꿈까지 이제 값어치를 매겨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간다 간다 뿅 간다 가자! 이래갖고 다 거기에 취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널리스트를 추종하고 어떤 전문가들을 추종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모니터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 그 전문가들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나한테 맞는 또는 상방 하방을 다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증권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상방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얼마 안 떨어졌다. 뭐 조정이다. 너무 많이 떨어졌다. 지금은 팔때 아니다. 이제는 반등이 나올 거다. 이러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주식을 쥐고 있으란 말밖에 못 해요, 그 사람들은. 그래, 그런 사람들 일단 믿고 걸으세요. 왜냐면 그분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그분들은 그런 말밖에 못 하는 거예요. 본인의 입장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입장 이런 걸 떠나서 상방 하방을 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 애널리스트 그 경제학자거나 분석을 해주시는 분이거나 그런 분들을 몇분 추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종하는 분들, 전문가분들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제가 정리를 해서 한 번씩 봐요. 그거를 제가 시간 날때 요거 PPT로 한번 재미있게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같이 공유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믿는 전문가들이 어떤 포지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꿨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니터링 해보고 시장과 비교해 보시고 하나 단어 단어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본다면 뭐 간다 안 간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어떤 입장을 얘기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꼭 같이 보면서 꼭 전문가를 추종해도 추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추종하는 전문가분들인데요. 이분이 이제 강영현님 아시죠? 그 이베스트인가? 그 유진인가? 그쪽에 소속되신 이사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지금 유일하게 혼자 약세를 이야기하세요. 제가 추종하시는 분들 중에서. 근데 약세도 그냥 약세가 아니라 초약세. 리세션이 한번 와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약세가 아니라 아주 그냥 장이 작살 한번 나야 된다. 좋아질 게 없다. 말이 되냐. 여기서 장이 좋아지는 건 말이 안 된다. 미국이고 한국이고 할거 없이 장이 한번 작살나야 된다. 뭐. 이분 별명이 강칠천이에요, 강칠천. 왜 강칠천이냐? 나스닥이 7천까지 무너져야 된다고. 지금 만천인가 12,000인가 그렇죠? 근데 그렇게 부러져야 된다고 이제 한번 방송에서 이거 한번 뱉으셨다가 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다음에 김한진님. 요게 이제 3프로 TV 쪽으로 이제 옮기셨죠. 김한진 박사님이. 그래서 김한진님. 그 다음에 윤지호님, 이번에 이제 이사님으로 아마 센터장님으로 가신 것 같던데, 또, 아무튼, 최근에 방송을 좀 많이 안 나와서 아쉬우신데, 아무튼 제가 또잘 지켜보는 그런 분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김영익님, 김영익 박사님. 이분도 이제 위아래를 좀 많이 얘기해 주시고, 거시경제, 그런 미시경제를 좀 많이 분석을 많이 해 주세요. 김한진님하고 거의 이제 같이 좀 보시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김영익님이 좀 왔다 갔다 잘 하시고, 김한진님은 약간 진짜 보수적인 그런 스타일이신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박세익님. 제가 박세익님은 잘, 글쎄, 일반 펀드, 그런 투자 자문사? 이런 데 있는 분들을 잘 추종을 안 하는데, 제가 박세익님을 왜 넣냐면, 이분이 몇안 되는 코로나 때 강세론자였어요. 지 팔아서 주식 사라. 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서, 3150인가가 지수가 넘어갔을 때, 아마 이분이,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 지수에 대해서는 돈을 받았을 때 우리가 수익 낼 자신이 없다라고 해서, 금융을 거절했던, 물론 뭐,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충 눈치가 좀 이렇게 많이 돌아가서, 물론 내부적인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안 받는다고 나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을 리스트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유명한 이선엽 장군님,
워낙 유명하시죠. 요분도 이제 강세와 약세를 왔다 갔다를 포지션을 잘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롱이다, 무조건 숏이다, 무조건 강세다, 무조건 약세다 이런 분들보다는 그냥 자기 입장이나 어떤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입장을 자주자주 자주 바꾸시는 분들이 좋아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막 그래. 야, 너 저번 달에는 이 새끼고 뭐 간다 그러더니만 이거 또 시장 떨어지니까 거짓말 안 해. 또말 바꿨네. 아니, 저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좋아요. 왜냐면 시장에 따라서 입장이나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조금 한 반템포 정도 빠르게 해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런 반템포 정도 빠르거나 아니면 한템포, 뭐 김영익 박사님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두템포, 세템포 빠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약세로 갈 수밖에 없다. 왜?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주장에 근거해서 펼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박생 대표님은 요즘에 약간 퀀트 쪽에 조금 빠지셔갖고 퀀트와 관련된 그런 어떤 확률 분석으로 투자를 좀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 같이 근무하시는 분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anyway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보면 보통 지금 제가 1, 2월 달에 이제 이분들이 얘기한 것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 간략하게 얘기해 줄게요. 지금 김한진 박사님 같은 경우는 중립에서 약간 상승적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놨냐면 장이 부러지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이 대세 상승으로 가지도 못한다. 캡이 있다. 못 간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박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올 2분기가 가장 힘든 장이 되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완전히 부러지지도 않지만 2분기에 힘들겠다라고 해서 중립보다 약간 상승 쪽에, 약간 더 시장을 좋게 보는 쪽에 맞고요. 그다음에 강영현님은 말안 해도 아시죠? 강칠천. 네. 장 작살 날 거다. 니들 다 진짜 박스 갈아입을 준비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나는 만약에 강영희님이 이번에 리세션이 맞잖아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진짜 자산의 진짜 상당 부분을 강영희님한테 맡길 진짜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로. 왜냐면 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렇게까지 리세션이 안올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저도 약간. 그래서 아무튼 기대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선엽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물, 실제로 내가 유럽이나 미국 가서 경기를 보고 왔더니 너무 좋다. 소비 너무 빵빵하고 중국 리오프닝 될 거고, 그리고 나는 그런 것들 실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카드 매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나빠진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실물 경기를 너무 안 보는 거 아니냐. 데이터로만 보는 거 아니냐. 실물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그래서 이선현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최근 강세론 자가니까 강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영익님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섰다. 담아야 할 때다라고 이제 1월 달부터 얘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달 최근에 얘기하신 게 이제 1월 달이나 12월 달그 작년에 말에 얘기할 때는 장기치를 사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오셔서 이제 단기치를 담아라. 왜 그러냐면 이제 장기금리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단기금리는 아직까지 4% 이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를 붙을 거니까 그 듀레이션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채권과 뭐 비트코인도 좀 괜찮다. 은행에 계좌 개설하러 갔는데 특정 은행만 되기 때문에 계좌 개설해서 나도 못 사고 있다. 나도 살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윤지호님 얘기하셨죠? 윤지호님 오랜만에 나오셨었는데 상고하고 상반기에도 좋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좋다. 단그 코스탈린이가 얘기하는 달걀 이론 있잖아요. 이렇게 뭐 상승 뭐 하락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계가 있잖아요. 지금이 이제 침체에서 돌아서서는 수정으로 가는 단계다. 이게 뭐냐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보다 좋아질 것 같은데 침체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주가가 너무 내가 생각보다 더 부러질 것 같은데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주가든가 기업의 실적들을 안 좋게 수정하는 단계예요. 지금이 그러고 있던 거예요. 최근에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가 지금 그러고 있는 단계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돌아서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오히려 작년에 봤던 것보다 좋아질 것 같은데 더 이제 상반기에 좋아질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제 수정하는 단계로.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주식을 담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담아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식이 돌아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 주가가 수정되면서 이걸 또 비트하면서 하반기에 이렇게 더 좋아질 거다. 하지만 상단이 막 대대상승으로 가는 그런 건 아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식을 담아서 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 추종하고 있는 그 전문가분들, 통칭해서 전문가라고 할게요. 제가 추종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에 대해서는 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같이 한번 공유해보는 자리를 가졌고요. 저는 이렇게 제가 추종하시는 분들의 어떤 이런 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방송을 찾아보면서. 제가 구독, 알림 설정 해놓고 이분들의 영상이 올라오면 바로바로 보거나 혹시나 이번 달에 왜 소식이 없지? 그럼 제가 찾아봐요. 그러면 제가 구독 안한데 말고 다른 방송에 나가셔서 이야기한 것까지 취합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분 왜 이렇게 보시는지. 그래서 그런 뷰들을 많이 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섹터라든가 앞으로 전망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이디어를 좀 얻습니다. 어쨌든 뭐 박세희님이나 그다음에 뭐 이사람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단기적인 분기적인 그런 뷰를 많이 얻고 이제 김영익님이나 김한진님, 윤지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장기. 예. 그다음에 강영익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분은 이제 단기 중장기 다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그래서 그런 뷰들을 같이 받곤 합니다. 제가 물론 이분들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보지만 이분들은 제가 추종해서 봐요. 굳이 찾아서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전문가를 믿고 안 믿고로 접근하지 마세요. 믿었는데 뭐 네가 추천했잖아. 아니 누굴 믿어요? 부모 자식도 못 믿는 세상인데, 부부지간에도 못 믿는데 믿지 마세요. 그분들 여러분들한테 믿으라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월급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뷰, 아, 저 사람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보는구나,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재밌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이왕 나온 김에 요거를 제가 주기적으로 앞으로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한테 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제가 보는 거지만 어차피 여기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사실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 입만 부리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뷰를 보고 계시는지. 아셨죠?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